자, 인권보장과 헌법 보도록 하죠. 기본권의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본권, 개별적 기본권이 있어요. 자유, 평등,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가 있어요. 언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모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왜 헌법에 명시했냐? 권력남용방지랑 구유, 이거 시험 문제에 그냥 나옵니다. 웬만한 거, 요번에 주관식으로 쓰는 거에 의해서 요거 빼고 이 뒤에 두 번째 가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가 답으로 쓸 확률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웬만하면 저거 만능에 만능. 웬만하면 쓸 수 있어야 되겠어. 자, 기본권 침해랑 구제 방법. 그죠? 기본권 침해 시 어떻게 구제하냐라는 거야. 여기 나왔어요. 그죠? 다음이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이 법원이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원리를 정리할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바르게 연결해라.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권 아까 다섯 가지 정도 나왔나요? 그죠? 평등권이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참정권이죠. 참정권.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국가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권이에요. 법률에 의한 고지를 받지 않고서는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뭐요? 자유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건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답은 맞는 거는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고요. 이 1번 문제가 앞에서 뭐를 정리한 거냐면 이거예요. 개별적 기본권의 이런 거를 지금 다섯 가지가 쭉 나온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건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거는 더 보도록 할 거예요. 1번 봤어요. 2번 보자.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기본권 제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언제 제한하냐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그것도 법률로서만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국가안전보장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거 쭉 쓸 줄 알아야 돼. 한 줄로 그냥 다 통으로 서술형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답을. 다음 사례에서 김 씨의 권리를 침해한 주체, 구제 방법. 누가 김 씨의 권리를 침해한 놈이 누구고 구제 방법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도와줄 수 있냐? 김 씨는 이웃집 박 씨의 아들이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배추밭을 망쳐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어떤 새끼가 망쳐놨어요? 이웃집 박씨 아들 이 새끼가 망쳐놨죠. 그거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니고 개인이에요, 그 새끼는. 그죠? 구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헌법 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물어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새끼가 오토바이 타고 갔으니까, 그지? 응? 2번 답입니다. 기본권을 망쳐치면 사람은 이웃집 박씨 아들이에요. 개인이죠, 걔는요. 이 경우에 망쳐놓은 배추밭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보래요. 답은 2번 갈게요. 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할 거예요. 1, 3, 4, 5가 또 중요하지. 그래서 파란 글씨 한번 읽고 가자. 1번.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곳은 법원이 될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국가기구예요. 독립된 국가기구다. 4번 5번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은 누가 해? 헌법 재판소가 담당한다. 그 정도 될것 같아.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 다섯 개 중에서 뭐니라고 돼 있어요. 다섯 개는 아니구나. 다른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 포괄적인 거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연적 권리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 가치다. 뭘까요? 5번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죠? 이게 포괄적 기본권이고 근본 가치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얘를 바탕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자, 답은 5번이었고요.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중에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죠? 무슨 성격? 을 지닌다. 한편 니은은 국가에 있어서 보장되는 권리로 국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또는 수단적 권리라고도 불러요. 뭘까요? 하나는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하나는 국가가 있어야 보장되는 거고 뭐냐면 하나는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소극적하고 청구권 들어갈게요. 보도록 하죠. 자유권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면 보장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자유대로 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 성격이라는 거고요. 자유권이.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기 위한 권리니까 수단적인 성격이에요. 수단이니까. 말장난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공통된 기본권은 부모님께서 제 일기를 읽으시는 건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맞는 말이죠, 둘 다. 그냥 그렇게 똑똑한 놈들이 그럼 바깥에서 살지 왜 부모 집에서 살아? 알아서 살지, 그치? 맞죠? 기분 나빠요. 같은 맞는 말을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죠? 답은 1번 겁니다. 자유권이에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한 거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가 남이겠냐? 원하는 직업을 부모님은 대충 어떤 성격인지 아는 거고,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러지. 돈을 많이 주는지, 어떤 게 위험한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또 적성에 잠깐 멋있어 보여서 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직업이. 그지? 평생 가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에 대해 옳은 것은, 비상이 부모님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비상이는 혼자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비상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비상이는 국가에서 매월 생활비,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 뭐요? 3번 갑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은 권리예요. 제시된 내용은 소녀가장인 비상이에게 국가가 생활비, 학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예요? 사회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본권을 쓰세요.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입법, 행정 등의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청원권. 법관에 의한 재판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뭐예요? 청구하는 거,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단적인 기본권이라고 그랬죠? 수단적인 기본권이에요, 청구권은.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 그죠? 수단적 기본권이고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게 있다. 공고문이 있어요. 네모기업에서 직업 모집, 제품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5명 내외이고요. 응시 자격은 고졸 이상이고요. 신체 건강해야 되고요. 여자는 160 이상, 50kg 이하의 용모 단정한 자야 돼요. 모집 기간은 이래요. 전화번호도 이래요. 뭐가 틀렸어요? 남자랑 여자를 차별하고 있어요. 자, 남성과 여성의 입사 응시 자격이 달라요. 여성의 경우에는 키와 몸무게, 용모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대요. 160 이상. 아, 미치겠어버리겠다. 남자도 기분 나쁘지 않냐? 신체 건강한 자여야만 되잖아. 아니, 무슨 제품 생산하는데, 씨, 생산직인데 왜 이런 걸 매봐? 그죠? 자,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 있는 권리를 보기에서 골라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뭐야? 자, 보도록 할게요. 걔는 사회권을 명시한 거예요. 사회권.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맞아요. 사회권을 찾으면 돼요. 5번이라고 되어 있죠. 드무프예요. 근로의 권리, 그치?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권리와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거권, 또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건 뭐예요? 참정권이에요. 세 개 다 뭐예요? 참정권. 참정권에 대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답은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참정권. 9번 보도록 하죠. 공무원 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프로그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험지가 제공되었다. 이거는 무슨 기본권일까요? 평등권이에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평등권에 해당돼요. 답은 그래서 평등권이라고 그랬죠. 다른 기본권, 그죠? 보장이 전제가 돼요. 평등권 잠깐 갈게요. 여기 써 있죠. 다른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된다라는 말 잊지 마세요. 평등권이 있는 거예요. 각 기본권에 대한 건데요. 줄긋기가 바른 것은이에요. 일단 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그치? 시험이라 아니 목요일, 그쵸? 이제 월화수 3일 남았어요. 이제 시험이에요. 자, 최사회권이에요. 최저임금법을 통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정해요. 최저임금법. 다 최저임금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전까지는 좋은데 나중도 문제예요.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거 줘라라고 하니까, 그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그죠? 최저임금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사회권이에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골로래요. 틀린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절대 제한할 수 없지가 않고 있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는데요. 그죠? 재산권도, 야,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어. 근데 군인이, 군인들이 이동하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새끼가 그 뭐야 그 뭐지? 아주 멋진 트럭을 타고 와. 그거 있잖아. 요즘에도 우리 학원 앞에 뭐 지나가다 보면 그 트럭인데 엄청 비싸 보이는 트럭 있잖아. 까맣고 반짝반짝 에쿠스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지? 가끔 그 기억나지? 어쩌나요? 타이어도 이따시만하고 그지? 그러면 군인들이 그걸 타고 가야지 되겠죠? 그걸 뺏을 수가 있어요. 왜?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제한될 수가 있어요. 자, 써 있어요. 법률에. 그런 비상시에 뺏을 수 있다고. 미쳐버리겠다. 자, 다음 사례에서 군인이 계속 나오네요. 그죠? 군사구역이니까 뺏으네요. 그죠? 무슨 기본권이 제한됐고 왜 그러냐라는 거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뺏은 거예요. 자유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을 제한한 거예요. 이 새끼는 계급장도 없어. 군복을 왜 저따위로 철책에서 CX관도도 안 하고 뭐야 이 새끼가 휴가 가는 거? 하이바는 왜 썼어? 하이버를 쓰면 여기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이 새끼가 휴가복에다가 하이바만 쓴대?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알았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여직원이 그린 것 같아요. 저 그림은. 아닌데 뒤에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초소를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무슨 초소를 멋지게 그려놨네. 우리나라 이렇게 돈 많지 않은데. 잠깐만요.